네, 오늘 칼기 폭파범 김현희 씨가 MBC에 출연합니다. MBC가 마련한 특집 대담, 마이미의 삶, 김현희의 고백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김현희 씨는 10년 전 PD 수첩을 통해 자신을 가짜로 몰았던 MBC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MBC 노조 측에서는 방문진의 지시에 따른 MBC 경영진의 조치라고 회사 측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서유로 기자가 김현희 씨를 만났습니다. 오늘 오후 김현희 씨가 MBC 스튜디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03년 MBC PD 수첩에서 김현희 가짜 논란을 제기한 지 10년 만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본격적으로 가짜 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MBC가 습격을 해가지고 한밤중에 습격해서 그걸 노출을 다 시켰습니다. 언론에. 김현희 씨는 이번에 MBC의 제안으로 특집 대담 마유미의 삶, 김현희의 고백에 출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MBC에서 그러니까 공식 사과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이 와서 그래서 한 번은 또 이렇게 화해하는 의미에서. 김현희 씨는 그동안 TV조선 등에 출연한 것이 자신과 관련된 진실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TV조선을 통해서 나왔고 또 판에 나온 게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사죄 드리는 계기로 이렇게. 한편 MBC 노조 측에서는 방문진의 지시로 MBC 경영진이 100분 토론까지 취소하고 급하게 김현희 대담 프로를 편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당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방문진 이사진의 월권 행위이자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중대한 간섭으로 보고 있어요. TV조선 서유로입니다.